이제 되나? 여러분, 안녕? 저 보여요? 비어는 오늘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. 빗소리 들어보세요. 댓글 올라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. 얼굴 자주 보여줘. 오빠 보고 싶었어요. 저도 보고 싶었어요. 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. 앞으로는 질린다고 할 때까지 자주 와야겠다. 아, 오늘은 오랜만에 하는 라이브 방송이라 진짜 좋아해 주셨으면 해서 많이 고민하고 왔어요. 제가 신조 단어 사전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 다들 아시죠? 요리하는 쿠킹 방송을 줄여서 쿡방. 같이 밥 먹는 방송을 먹방이라고 한다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맛있는 요리를 하고 우리 같이 밥 먹는 쿡방 그리고 먹방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? 요리 잘하냐고요? 나 요리 되게 잘해. 아, 요새 요리 잘하는 남자가 매력 넘친다던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? 맞아요. 저 요리 잘한다고 어필하는 거예요. 나 매력 있는 남자라고. 와, 눈썰미 좋으시네요. 맞아요. 오늘은 쿠킹 스튜디오를 빌렸어요. 늘 같은 곳에서 요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예쁜 곳에서 제가 예쁘게 요리한 음식 먹으면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서. 내가 잘 생각했나? 칭찬해 줄 거면 은결이 칭찬해 하고 말해 주세요. 기분 좋다. 그럼 오늘 어떤 요리 할까요?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. 아니, 잠깐만.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은 어떻게 하셨어요? 감동이야. 진짜 전부 내가 좋아하는 것뿐이잖아. 제가 좋아한다고 직접 말한 적 없는데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? 우리 팬분들 말 정말 재밌게 한다. 아무튼 오늘 메뉴는 제가 좋아하는 거 말고 진짜 먹고 싶은 음식으로 말해주세요. 왜냐면 오늘 요리는 나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. 아, 냉장고에 재료 없어도 돼요. 근처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니까 먹고 싶은 걸로 말해요.
와, 그럼 장 보는 모습도 라이브로 방송해야겠다. 같이 장 보러 가는 라이브 어때요? 바나나 꽃 튀김? 제비집 요리? 나 그런 요리는 못하는데. 어떡하지? 진짜 그거 먹고 싶어요? 그럼 오늘 비도 오니까 전 부쳐 먹을까요, 우리? 네, 이건 재료 다 있어요. 아쉽지만 장보기 라이브는 다음에 해요. 그럼 간단하게 애호박전이랑 김치전, 고추전 이렇게 할게요. 잘안 뜯어지네. 됐다. 아주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어요. 일단 애호박전부터 할 거예요. 이렇게 하나하나 썰어서 밀가루도 바르고 계란물도 바르면 돼요. 음식은 정성이거든요. 뚜껑 있는 통에 밀가루랑 애호박 넣고 흔들어도 똑같이 되기는 하는데,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하면 더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우리 같이 먹을 거니까 더 정성 가득하게. 자, 이렇게 애호박전은 완성! 되게 쉽죠? 이제 부추전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저 고백할 게 있어요. 저 사실 부추전은 처음 해봐요. 근데 한번 배운 적 있거든요. 이렇게 간 조금 해둔 부침개 반죽에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잘 섞어주고, 이렇게 구워주기 시작하면 되는데요. 되는데, 잘 뒤집는 게 관건이죠. 아, 참! 구워지는 동안 창밖 풍경 한번 보실래요? 진짜 시원해 보이지 않아요? 이제 뒤집어야겠다. 그거 아세요? 고급 스킬. 네, 정답이에요. 뒤집개 없이 프라이팬으로 뒤집어 볼게요. 지난번에 성공했을 때 느낀 건데, 손목 스냅이 중요하더라고요. 이렇게! 아, 어떡하지? 아, 여러분, 잠깐만요.